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팔레스틴에 실바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에 바구니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약돌을 집에 많이 갖다 놨습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들게 되면 조약돌을 오른쪽 바구니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있다가 나쁜 생각이 들게 되면 조약돌을 왼쪽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렇게 저녁 식사하기 전에 조약돌을 세어보는 거예요. 오른쪽에 또 조약돌이 많으면 저녁을 먹어요. 그러나 왼쪽에 조약돌이 많으면 그날은 금식이에요. 왜? 나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실 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면 인격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그 사람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는데 실제로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삶이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빌립보는 이거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편지 써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바울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땀도 이루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왜 바울이 했을까 하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들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쩌서 지금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자기는 지금 오늘 말씀 12절 계속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자기는 잡혔어요. 딱 하나님이 잡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다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잡았으면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자꾸 이렇게 그래 봐야 다 그 쓸데없는 짓이 헛고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네가 뛰어봐야 내 손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돈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네가 명예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쾌락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다 쳐봐야 그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지만 찔리는 거지 그 헛고생하고 지만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는 꽉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붙잡힌 사람.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원래 깡패였습니다. 불량배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제이들 중에 특별히 마포 3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마포 3열 박사가 있는데 그를 선교하게 돼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돌을 들어가지고 때렸습니다. 여기 하필 턱을 맞아가 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뭐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 자다가 기풍아, 기풍아, 부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를 기풍이라고 자꾸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그때 그가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그가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턱을 부러뜨려놨으니 그게 늘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최고의 오지라고 하는 그 옛날 제주도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주도의 복음이 처음 이기풍 목사를 통해서 복음이 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때 회심하게 됐고 그때 예수 만나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포행하는 자요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어요. 거기서 꼬꾸라지게 됐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거기서 회심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가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 그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이제 자기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여기서 내 손은 누구냐면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이 뿌리를 딱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꼭 잡고 주님이 잡고 있고 아버지가 붙잡고 있어요. 도망칠 수 있어요? 도망치려고는 쳐봐요. 이제 우리가 제가 이 청라 이렇게 와서 교회 이 성전을 짓고 쭉 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이사 오니까 아주 여기 생소하잖아요.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제 믿음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와서 몇 번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아이 교회 안 나가도 뭐 멀쩡하게 괜찮은데 뭘 자꾸 가냐 그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23년 1월 시작할 때 야 금년은 그래도 올해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성경을 읽기 나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를 읽다가 한
반쯤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태반이요. 그런데 그걸 한 해 두에 이렇게 해온 게 아니요. 벌써 10년도 넘어서 그렇게 계속 창세기 중간쯤 읽다가 끝내가지고 내년에는 내가 다시 일독하리라. 뭐 내년이 똑같아. 매일 그걸 그렇게 반복해온 사람들이 태반이요. 기도 좀 하리라. 이제 새해에는 내가 기도하고 살리라. 영적으로 새롭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가지고 기도 처음에는 시작했어요. 연말쯤 되니까 다 없어졌어, 기도하던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얻었습니까? 이미 다 이루었습니까? 여기서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지 못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늘 나는 선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오직 죄밖에 없는 자기 모습. 큰 마음은 선이 원의로 돼 그저 돌이켜보면 뒤에 죄만 남아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 다 얻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합니까? 정말 진짜 거룩합니까? 정말 말이나 마음에서나 정말 거룩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은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목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는 이 지속적으로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달려간다. 나는 왜 주님께서 나를 붙잡은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너무 이렇게 그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매인 것 같고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이렇게 한번 세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그저 애를 써가지고 돈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돈 따라가던 전에 김우중 회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권사의 아들로서 그는 돈을 따라가려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그저 눈에 보인다. 돈 따라갔지만 그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명예를 그저 얻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저 다 나중에 보니 감옥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푯대가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우리는 다 이미 얻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달려가지 않죠. 안주하고 있지요. 오늘도 별일 없으니까 내일도 별일 없을 거야. 늘 그렇게 하면서 안주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푯대가 뭘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표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꼬우린 지점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표때를 향하여 계속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짐승 중에서 최고 빠른 짐승이 뭔지 아는 사람? 부자예요. 치타. 치타예요. 치타가 몇 킬로까지 달리는가? 110킬로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110킬로. 그런데 앞에 목표물이 있을 때 그 먹이를 향하여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치 자기는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하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직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이것을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 깨우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네가 다 된 줄 아느냐? 네가 다 이룬 줄 아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세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그렇게 하셨는데 바울은 나는 그걸 온전히 본받지 아직도 본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자기는 달려가고 달려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말을 결산하면서 나는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이런 열매인 그 열매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 사람을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대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앞에 있는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기 선수가 달려간다면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달려가려면 누가 뒤에 옷자락을 잡고 있으면 내가 달려가려고 해도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뒤에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잘 달려갈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요트를 보트를 타고 쫙 멀리 가고자 이렇게 나섰어요.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환하게 밝아오는데 그 앞을 보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뒤에 보트 줄을 안 풀고 계속 달린다고 자기는 달렸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왜? 줄을 풀고 갔어야 되는데 줄을 매놓고 계속 자기는 페달만 밟아댔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을 끊을 걸 끊어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진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뒤에 있는 걸 끊지 못하고 버릴 걸 버리지 못했어요.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지 못한 원인이 바로 뒤에 걸 버릴 끊을 걸 버릴 걸 아직도 이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3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바울은 자기 과거를 이렇게 자랑하기로 하려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끊어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세상적인 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 자기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이런 장본인이 바로 자기거든요. 이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발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게 많은 것들 철저하게 이것도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자꾸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잘한 것 가지고 자꾸 거기 자랑하고 그러면 거기 안주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또 잘못한 걸 계속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거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정리해야 돼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끊을 거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새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정말 내가 깨끗하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면 도로목이요.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있어요. 완전히 이걸 끊어야 돼요. 뒷것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로세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구원받았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몸 빚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냥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어요. 못 들어간다 하고 자기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다 돌아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요. 뒤에 것을 끊지 못했어요. 애굽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애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아직도 세상이 좋고 여전히 아직도 나와도 아직 교회에 나오면서 그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세상 것을 가져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끊어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우리는 과거를 다 정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여기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세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온전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구원받았다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다 죄사함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고 용서해 주었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누리자.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믿음이 자란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음이 끝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한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생명이 있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리니까 뭐 유혹하면 넘어가고 그저 이 초콜릿 하나에 넘어가고 어린아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다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만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어. 죄사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죄 마음대로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랬는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 이것들이 전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원수들. 이미 얻었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이게 교만한 거예요. 아, 바울도 지금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죄를 지면서 반도덕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두 개 파가 있었어요. 스토익 파가 있었고 에피쿠로스 파가 있었어요. 이 쾌락주의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껏 즐기다는 거예요. 쾌락주의.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이 깨끗해야 돼요. 영과 육이 깨끗해야 돼요. 왜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런 깨끗 영과 육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축복도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을 씁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 없어서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네 허물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모든 좋은 걸 네가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전부 네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장애물이라 그 말이에요. 네 자신이 네 죄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모든 좋은 걸 왜 사업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가? 하나님이 막고 있어요. 왜? 네 죄 때문에, 네 허물 때문에 계속 누구 탓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목사 탓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소년이 길 가다가 미국에서 그랬대요. 5불짜리를 주었어요. 이야, 땅만 쳐다보니까 5불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날마다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평생 그는 땅만 쳐다보다가 농마주에 됐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영과 육이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새롭게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까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저 넘치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맡고 있다는, 네 허물이 맡고 있고 네 죄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은혜의 강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축복의 강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나로 하여금 모두에게 이렇게 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맞아서 우리가 또 한 번 연초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도 하고 계획도 세웠는데, 뒤돌아볼 때 우리는 오로지 세상에 돈을 따르려고 열심히 했고, 세상 쾌락을 따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명예를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세상 걸 따르려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정말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데 달려간다고 했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보이는 걸 향하여 달려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내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제 옛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마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